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 뭘까요? 네이버와 다우기술, 더존비즈온, 대동, 동아지질 이렇게 다섯 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두산밥캡과 휴젤, 이노션, 포스코홀딩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소개해드린 리스트에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가서 수익 전환하면 팔까요?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이긴 한데요. 그 다양한 종속회사 그 회사를 통해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금리 인하에 따른 기술주 상승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3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좀 더 크긴 하지만은 어쨌든 네.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다. 금리 인상에 대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가 포인트이기 그쵸.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계속 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본 거래액 사상 최대를 좀 작년에 기록을 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도 계속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도 미국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AI에 따른 이제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매우 좀 중요한데 광고 쇼핑 등을 통해서도 AI 베타 서비스를 좀 진행을 지속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광고 수입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아시안컵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석을 봤을 때도 그 큐인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심지어 승리 예측을 좀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맞아 떨어진 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앞으로도 마케팅적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보다도 한 1.4% 증가를 했기, 14%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였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장투미주님이, 반 소장님은 네이버에 진심이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여섯 번째는 뭐죠? 두산밥캣. 두산밥캣. 네. 우선 뭐 두산밥캣도 예, 지난주에 저 PBR 주로 관심 받으면서 그쵸. 주가 좀 오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두산밖에서 이제 거의 뭐 북미 쪽에서의 실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북미 쪽에서의 경쟁 상황 또 이제 뭐 대선이라는 올해 큰 이벤트가 있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 불분명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PBR죠. 제가 봤을 때 중간 배당도 지금은 뭐 3에서 4% 수준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준수하더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두산바켓이 이 뭐 컴택터 로더나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잔디깎기나 또 북미 쪽에서의 이 경쟁 상황이 좀 많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작년만큼의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 실적을 달성할지 부분은 한 가지 좀 의문으로 남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두산밖에서 어떤 미국 산업재 뭐 상황이지만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두산밖에서 성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선을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젠자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뭐 인프라 투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 이야기 많이 나오겠죠. 이런 모멘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두산밖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예, 다우기술이고요. 다우기술. 이 다우기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SI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가 0.36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순연금이 16조 원 정도로 순연금의 그 대비 그 시총 비율이 2000% 이상 약 2000% 이상 달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기업 가치가 순연금의 21분의 1 정도에 좀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그 서비스 구비를 동사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좀 발표를 했던 겁니다. 네네. 정부에서 그 저번 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연말까지 한 420여 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다 보니까 동사가 일부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 PBR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에 따른 부분들도 기대감이 같이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 그 당시 때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저는 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디지털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면은 굉장히 좀 혁신적일 수 있겠고 과연 문제의 소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른 수혜의 경우에도 그 다우 기술을 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다우 기술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휴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는데 우선 지금 이제 뭐 톡신 시장 여러 가지 그 뭐 시장 진입하기나 또 휴젤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지금 현재는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측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60억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유럽 쪽에서의 뭐 선적이나 여러 가지 정상화되는 부분도 부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네. 중요한 게 이제 호주나 캐나다 쪽에서 이 직판으로 판매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견고하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향 조정하는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휴젤의 이 지난주에도 한번 그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오늘 조정받았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톡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봤을 때도 이 오리지널 이 보톡스 업체들이 이 톡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어떤 톡신 필러 쪽에서의 이 그 기술력이나 어떤 해외 쪽에서의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휴젤에 대한 부분이 시장 성장과 함께 저는 긍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젤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여덟 번째 종목입니다. 예, 더존 비전이고요. 더존 비전? 아마 네.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RP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그 중소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에 많이 이제 그 B2B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ERP의 경우에는 국내 쪽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더존 비즈온보다는 셉이나 오라클을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더존 비즈온의 B2B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크게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동사가 그 아마존 웹 서비스와 글로벌 SaaS 시장 진출을 통해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인 서비스형 인프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 최초로 국내 그 벤치마크인 스펙클라우드 그 IaaS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성능을 좀 등재를 했다 보니까 같이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온라인 대출 모집에 대해서도 라이센스 획득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들이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는데
이거보다도 네. 과기정통부에서 K-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2차 국가전력 기술 프로젝트 후보로 좀 선정이 됐다 보니까 땡.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 비지온까지 한 번 더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고 나서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이노션 한번. 이노션.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 계열이죠. 네.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인데, 그럼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지금 영향을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현대차 와 기아가 가니까 이노션이 간다 이런 것보다도 한번 이노션에 대한 주가를 재평가할 기회가 지금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반다고 하더라도 뭐 주요 광고주가 현대차 그룹이지만 이쪽에서의 대형 물량은 견조하게 지금 매출을 지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 쪽에서도 지금 카타르 월드컵도 이 작년에 어떤 높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됐었지만 지금은 올해는 파리올림픽이나 여러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노션에 대한 수주는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TL보다도 비텔 쪽에서의 이 그 약간의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네. ATL 쪽에서의 광고가 좀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BTL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노션의 어떤 사업 다각화가 분명히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꾸준하게 목표 주가는 3만 원 초반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관점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좋은 상황이니까요. 이노션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고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반 소장님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동 가지고 오셨죠? 대동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동이 많이 궁금하다 그러면서 레몬트리님이 대동이 18,000원에 5%를 가지고 계신데 요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망도 알려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18,000원에 5%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부정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특히 이제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3분기만에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뭐 농기계에 따른 매출에 대해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게 뭐냐면은 지금 뭐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 수행 관련된 로봇 공급 계약을 그 작년에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신경 쓸 때 로봇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동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벤트 그 스케줄을 좀 따져보면은 7월까지 포스코와 리모콘 그 원격 조종 로봇을 만들어서 포스코 제철소에 좀 투입을 할 예정이고 올해 3분기 때는 자율주행 기능을 기반으로 한 최대 200kg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운반 추종 로봇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놓음으로 계속 좀 길게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지난해는 12월에 공시를 했을 때 그 트리케이앙의 3,500억 원 규모의 그 트랙터 공급 계약 이력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2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아니라 기노업을 갖고 보시면 좀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동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8,000원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아홉 번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뭐 올해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시황 자체가 올해 상반기 때도 그렇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비슷하게 뭐 큰 폭의 실적 성장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많이 주가에 이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상태에서 네네. 뭐 저 PBR 좀 얘기하지만은 결론으로는 저가 매수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뭐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매수 관점을 한번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왜 이렇게 부진하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국내 수요도 약간 좀 다운돼 있던 상황이지만 뭐 중국과 일본 쪽에서 저가에 대한 이 철강제가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조로 가는 상황에서 이 실적에 대한 본업에 대한 부분의 실적 성장세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품 가격 반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는 퍼포먼스는 나오고 있진 않지만은 한번 이 부분이 주가에 먼저 좀 저는 선반영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배터리형 쪽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바닥에서 지금 탈피하는 구조가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대형주 매수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50만 원 후반까지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에 너무 많이 우려감들이 반영됐다.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좀 저가 매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동아지질이고요. 동아지질. 이 동아지질은 그 터널, 굴착 및 그 지반 개량 등의 지하 공간 개발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터널의 TBM 공법에 대해서 국내 1위 기업인데 국내 한 80에서 90%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고 그 진행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GTX든 서울 지하철 한강 해저 터널 등의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공법 사용 실적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굉장히 좀 크게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 전략을 좀 발표를 했던 이슈가 뭐냐면 철도 지하 계획을 좀 어느 정도 밝혔었습니다. 밝혔는데 우선 이제 정부는 오는 3월 그러니까 3월 다음 달이죠. 그 철도 지하 노선 및 그 구간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상부 개발 구상 그리고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담은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해서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3월 달에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지질의 경우에는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흐름상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그 지하 계획을 좀 밝혔기 땡.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동아지질까지 마지막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오늘 실적 발표했죠. 네. 영업이 4,924억 했는데 원래는 불과 1월 뭐 중순 때는 이 3천 원 후반이었거든요. 네. 뭐 하지만은 이제 한국 타이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원재료, 합성고무나 천연고무 가격이 좀 둔화되고 이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빠르게 좀 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추정치가 좀 올라왔었고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상황이었었고요. 오히려 오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봤을 땐 그렇다고 주가가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죠. 근데 실적 발표한 이후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떨어지는 차익 물량인데요. 이런 작년의 최대 실적 그리고 올해의 한국 타이어의 이 전방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전기차 타이어에 대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면은 저는 오히려 오늘 좀 떨어졌을 때만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계속해서 좀 투자 과정입니다. 뭐 테네시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투자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업이익을 사상 최대치를 냈다는 걸 봤을 때 이 한국 타이어에 대한 향후의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환율에 대한 추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환율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환율에 민감한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은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금리 인상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열정이 넘치어서 열 종목을 다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종목들 가운데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돼요. 오늘은
종목명만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소장님은요? 예, 마지막 종목인 동아지질입니다. 동아지질 골라주셨고요. 이성욱 차장님은? 예, 한국다이앤테크놀로지. 한국다이앤테크놀로지 동아지질 오늘 토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이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